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준비하는 26살 정태훈입니다. 저는 이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5살 김현우입니다. 매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 점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안 나왔을 때, 이 많은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고 시험에 임할 수 있는지 그런 불안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만 합격해 오면 체력 면접까지 최종 합격을 책임지려던 현우야. 태훈아, 얼마 남지 않은 시험에 왜인지 모를 불안함, 가족들의 기대와 압박감에 1분 1초도 절실하게 수강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 하지만 여러분, 공무원 합격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달려온 이 순간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필기만 합격해서 오면 체력, 면접, 최종 합격까지 우리가 책임진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우리는 너희를 믿는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우리는 너희를 믿는다. 반드시 합격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장소는 달라도, 공부하는 장소는 달라도, 우리는 김재규입니다.